그다음엔 이 유가 관련한 소식인데, 유가가 현재 85불을 거의 문턱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유가가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막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유가 상승을 현재 촉발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에서 어제 이 조금 현재 지정학적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자하고 또 결국 가자가 이게 이란이 좀 배후다 그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이란이랑 워낙 티격태격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의 이란을 진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폭격한 건데, 이스라엘 F-35 이제 비행기가 두대 날아가가지고 여기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폭격함으로써 현재 이란 지휘관 3명을 포함한 군사 고문이 7명 사망했다 하는데, 이제 이게 그 국제 유엔에 있는 국제법상 이런 외교 시설, 그러니까 이런 대사관 같은 데는 공격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사관은 그 나라 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은 또 이란 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란에다가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 다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리아 영토에서 일어난 거니까 결국 시리아에서 테러를 규탄한다, 이스라엘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란은 결국 이제 그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그 드론이 죽인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 이후로 또 이란 총망받는 지휘관이었다 하는데, 이번 지휘관이 그분도 이렇게 죽게 됨으로써 이란에서는 외교 및 영사시설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는 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 권리가 있다 하면서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또 레바논 헤즈볼라가 결국 또 이란에서 계속 뒷배를 봐주는 조직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응징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현재 조금 중동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원래부터도 계속 이제 약간 공작 활동, 그리고 뭐 테러 활동으로 그림자 전쟁을 계속 벌여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전쟁이 아닌 뭐좀더 이제 대놓고 완전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림자 전쟁이 아니라 그냥 진짜 대놓고 거의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동이 이 에너지의 결국 핵심 유통 경로다 보니까 생산지이기도 하고 유가가 조금 상승 압박을 계속 받고 있네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유가 상승 요인으로 오늘 이것도 나온 소식인데, 멕시코 석유회사인 페멕스에서 원유 수출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는 이미 다 석유회사들이 국영화돼 있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이라기보다 그냥 여기 하나 있는 건데, 이 페멕스에서 향후 몇달 동안 일부 원유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은 미국이랑 유럽, 아시아 정유 업체에 멕시코 마야산 원유 공급 계약을 이미 취소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 이 멕시코의 마야산 원유가 1일 생산량의 약60% 이상이, 약70% 가까이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멕시코산 원유 수입이 좀 감소하면은 결국 이제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미국의 정제 업체인 뭐 발레로 에너지, 마라톤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 그리고 쉐브론 같은 좀 복합 업체나 다운스트림 정제 업체들이 이 마야산 원유 주요 수입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멕시코에서 이 수출 중단 계획을 발표함으로 조금 이런 정제 업체들도 갑자기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 보니까 6월 2일 이분이 갑자기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국영회사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맛대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6월 1일 날 올해 전 세계 다 선거에다 보니까 멕시코 대통령 선거도 올해 6월 1일 날 있다 합니다. 근데 이분 현재 대통령께서 원래 정책이 우리 좀 유가 나라에 그것도 낮추고 휘발유랑 경유 좀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그걸 했었는데, 이걸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 막 앞두고 이제 자국 내 휘발유하고 경유 공급 이제 늘리겠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조금 이 대선 전까지는, 이 멕시코 대선 전까지는 원유 수출 중단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멕시코도 결국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석유 관련해서 문제가 역사적으로 좀 많았던 국가죠. 그다음에 또 유가 상승 요인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전략 비축유. 이게 거의 작년 재작년까지 말이 참 많았죠. 2022년 특히 이제 유가 계속 뭐막 130달러, 140달러 막갈 때만 해도 이 전략 비축유를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전략 비축유 2010년대에 7억 배럴 갖고 있었는데, 2023년 이제 한창 풀었을 때 3억 5천만 배럴까지 거의 반토막 풀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전략 비축유 재매입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도 매주 조금 조금 계속 매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 유가가 상승하면 정부에서 이 전략 비축유를 풀어가지고 좀 유가를 제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전략 비축유를 재매입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재선이 결국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또 전략 비축유를 다시 더 풀고 그러진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새로 시작하면 또풀 수도 있겠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걸 또 풀면은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사실상 선거 전까지 전략 비축유가 계속 재매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상승 좀 이런 상승 요인이 사실상 더 많은데 경제도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하락 요인보다 유가 상승 요인이 좀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투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인사이트 한번 오늘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에너지 주식에 투자한다면은 이 지역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 퍼미언 분지 갈색으로 색칠된 이 텍사스주 약간 서북부 쪽에 있는 퍼미언 분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곳이 미국 셰일 혁명의 거의 그냥 이제 혁명지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이제 셰일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다른 원래 뭐 바켄이나 아나다코 또 이글포드 그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셰일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2010년대 초에 셰일 혁명 초기에는 근데 이제는 조금 셰일 생산성이 정점에 도달하고 이제는 퍼미언 분지에서만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퍼미언 분지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에 주목하는 게 좋은데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현재 퍼미언 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오일이랑 천연가스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기서 에너지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건데 이 퍼미언 분지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을 체크하기 전에 일단 그래도 에너지 주식에 보통 관심이 거의 다 없으시고 포트폴리오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에너지 산업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진짜 기초 용어 세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원유 산업에는 업스트림이 있고 업스트림은 석유를 이제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시추 설비를 설치하고 거기서 원유를 계속 뽑아내는 게 업스트림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그 쉐브론, 엑슨모빌도 다 업스트림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업들은 뭐 이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하고 있죠. 그 외에 조금 뭐 데본 에너지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제 석유 추출만 하는 업스트림 기업이고 또 미드스트림 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타르가리소시스 같은 그런 송유관 이제 갖고 있고 이제 송유관으로 이 석유 계속 운송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미드스트림 기업이고 다운스트림 기업은 쉽게 말해서 뭐 정제소 운영해서 정제소에서 휘발유 경유 이제 나눠놓고 또 다른 화학용품 만들어서 갖다 파는 이제 주유소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운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에너지 투자에 이제 정말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ETF가 있고 그 다음은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면 1위 기업이 맞죠? 아람코를 제외하고 세계 1위 에너지 업체인데 엑슨모빌이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에너지 업체로 2023년 10월에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합병이 올해 4월에서 5월, 그러니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뭐좀 길면은 6월 안에 합병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인수 완료하면은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린 퍼미언 분지 지역에서 이 원유 생산 1위 업체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미언 분지 생산량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워낙 각광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도 유가 상승이랑 맞물려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가 12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그 사상 최고가 목전까지 엑슨모빌 어느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퍼미언 분지에 또 유망한 기업 중에는 버핏돈께서 정말 지금도 계속 사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하는 복합업체인데 원래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에 이어서 퍼미언 분지 2위 생산업체였고요.
원래 이제 엑스모빌을 합병하기 전엔 1위였는데 둘이 합병하면서 버미엄 분지 지역에서 2위 생산 업체로 밀려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요 투자자란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이런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업스트림 업체입니다. 여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스트림 업체여서 석유 이제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계속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건데, 석유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펌이언 분지의 퓨어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 안 하고 있고 펌이언 분지 지역에서만 사업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이 원유 생산이 워낙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계속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2월에 이때 주가 갭상승했을 때 있는데, 이때 펌이언 분지에서 또 이제 한가닥 하는 사업자인 엔데버 에너지를 하고 합병을 발표하면서 단숨에 펌이언 분지의 4위 생산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 좀 업스트림 기업들 보면은 펌이언 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아예 기업 이름부터가 펌이언 리소시스라고, 그냥 기업 이름에 펌이언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나는 누가 봐도 펌이언 분지의 사업자다, 이렇게 어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S&P 500은 아니고 러셀에 포함된 조금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여기도 업스트림 업체로 2023년 8월에 어스스톤 에너지라고, 얘네도 또 펌이언 분지 순수 사업자인데 여기하고 합병하면서 펌이언 분지의 6위 생산 업체로 등극했고요. 이 펌이언 리소시스 특징도 앞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펌이언 분지 지역에 이제 퓨어 플레이어로,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 안 하고 순수하게 펌이언 분지에서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펌이언 분지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주가 계속 52주 신고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엑스모빌에서도 파이오니어 레추럴 리소시스 작년 말에 인수하고 그랬던 게다 이제 이 펌이언 분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펌이언 분지의 순수 플레이어들은 조금 그런 이 에너지 공룡들의 인수 가능성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은 피인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거는 미주미 주도주에 있다고 워낙 많이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타르가 리소시스, 얘는 이제 미드스트림 기업인데 송유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결국 이제 업스트림 기업들이 원유 추출하면 다 이제 송유관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미국 가면은 이 송유관이 정말 아주 어마무시하죠. 옛날에 알래스카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서 거기 봤었는데 송유관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타르가 리소시스도 최근 주가가 이렇게 계속 52주 신고가, 막 엑스모빌이나 그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그런 기업들보다 좀더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모습 중 하나가, 특징 중 하나가, 타르가 리소시스도 전체 천연가스 처리량의 75%를 펌이언 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그 미드스트림 기업으로 갑자기 또 떠오르지가 않는데, 기업들이 이제 몇개 있는데 그중에 이런 타르가 리소시스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펌이언 분지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이란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냥 나는 너무 다 어렵다,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데 뭐 그렇게 알아야 할게 많냐 싶으면은, 그냥 이 가장 쉬운 건 XLE ETF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ETF인데 오늘 사상 최고가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상 최고가 95달러 수준이었는데, 에너지 ETF가 어느새 2022년 이 중순에 기록했던, 그러니까 유가 한창 막 140불, 그때 막 130불 넘어 올라갔을 때 기록했던 수준의 사상 최고가 기록했었는데, 그 수준을 현재 2년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가는 모습이 조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섹터 로테이션인지 좀 에너지 섹터가 갑자기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